오늘은 제가 뭘 할 거냐? 캠핑장 하나를 혼자 전세를 낼 수가 있는데 단돈 7,000원인 곳을 알아내가지고 제가 그쪽에 가가지고 홈캠핑을 좀 즐겨보려고 해요. 7,000원으로 캠핑장 즐기기! 그렇게 달리고 달려 캠핑장에 도착했는데 아니 주인장이 코빼기도 안 비치길래 전화 한번 내려봤습니다. 네 사장님. 네? 저 지금 도착했거든요? 신발이 없다. 미안하다. 가라. 아니 뭐 이딴 캠핑장이 다 있어. 그래도 제 특유의 온화한 합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 봅시다. 좀 나와주시죠. 네? 네. 아니요. 잠시 후. 그리 한참 뒤에나 기어나오신 오늘의 사장님 록스. 아 그 사장님. 캠핑하는 장소에다 이렇게 이불을 널어놓으시면 손님을 베란다로 몰아내? 아무튼 왜 록스집이 캠핑장이 됐느냐. 이놈한테 최근 7,000원을 꿔준 적이 있는데 이거다 싶어서 선심 쓰는 척 갚지 말라고 하고 오늘 하루 여기서 묵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 그 맹견이 조금 무섭거든요 저만 보면 난리가. 감자. 그래도 손님의 편의를 위해 멍멍이의 돌진을 필사적으로 막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사장은 사장이구나 싶네요. 아, 좋네. 야 멍멍아. 어이. 이 남자는 사실 멍멍이를 무서워합니다. 간단하게 짐을 풀어두고 근처 마트에 장 보러 왔습니다. 아 라면은 두 개 가져왔거든 내가. 라면은 저희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대출을 서비스죠. 7,000원 주고 하는데 라면까지 왔어요. 더 요구해도 들어줄 것 같으니 오늘 작정하고 철판 한번 깔아보죠. 근데 맛은 이런 게 나요. 그리 아주머니께서 추천해주신 삼겹살, 고소한 도다리 새꼬시, 요즘 꽂혀버린 화요, 컵라면까지 구입했는데 집에서 고기 구워먹는데 이거 7만원 맞아? 캠핑장 가격의 10배인 7만원을 지출해버렸습니다. 그리 캠핑장으로 돌아가는 차 안. 방금 껴도 됩니다. 아니 저기요 가스 배출 후 문 폐쇄는 기본 매너죠. 이 친구 오버가 참 심하네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캠핑장에 도착했는데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 카메라 엿다 두고 싶은데 그러면은 멍멍이가 공격할까? 물어봐봐. 아니 하지마 이러지마. 네 바로 공격당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캠핑 준비를 해봅시다. 아 멋있지. 근데 원래 캠핑장 주인이 이런 것도 다 해줘요? 네 여기 그 왜 푹신푹신한 잔디밭 말고 돌 위에다가 그걸 해주세요.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는 사장님인 것 같습니다. 너 내일 등급 매기겠는데? 야 이게 감성이야 감성. 야 오늘 여기서 자려고 내가 이걸 샀다. 어? 1인용 전기 매트. 마당에서 어떻게 없어? 전기 꽂는 데가 없다고? 캠핑장에?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했죠. 바로 제커리의 솔라 제너레이터 1000입니다. 아주 상당히 강해 보이는 배터리를 가졌어. 배터리를. 지난 5월에 한국에 진출했고 해외에서는 이미 2018년부터 4년간 누적 200만 대나 판매되기도 하고 전 세계 유력 매체 기관 150개 넘는 곳에서 추천을 받은 제품이라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은 피부로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캠핑할 때 몸소 체험해 볼까 합니다. 여기다가 연결을 해 봅시다. 일단 배터리 0%인 노트북을 한번 충전해 보죠. 안 켜지죠? 네. 네. 충전 아예 안 해놔가지고. 와 아, 이런 거 처음 써보는데 이거 참 신기하네요. 벌써 3%. 이 정도면 괜찮네. 충전은 문제없이 잘 되는 것 같으니 대강 클래식 같은 거 틀어놓고 얼른 고기부터 구워 먹어봅시다. 사장님아 컵이랑 후라이팬 헬트 제외하고는 다 내가 제공하나? 예. 매사에 당당하게 행동합시다. 아 얼음을 좀 사올까? 예 갑자기 어두워져서 놀라셨죠? 놀랍게도 얼음 사오고 나니까 이렇게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아 좋다. 오히려 어두워지니까 더 캠핑 분위기 나고 좋네요. 우와 디저 디저. 네. 우와. 디저. 힘들게 준비한 보람이 있네요.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캠핑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추억이 될 거라는 사실은 잘 알겠네요. 이거 삼겹살이 아니야. 예술이야 예술. 와 지려 그냥. 와 말문이 막혀버리는 맛입니다 진짜. 여기에 잘 익은 파김치 하나 먹으면. 와 파김치 졸라 맛있어. 아, 밥 필요하신가요 밥? 밥솥 제공하나요? 밥솥 제공. 사장님 인심이 말도 안 되네요. 아 이 집 사장님 고기 잘 구우시네. 여기요. 네. VIP 서비스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거 결국 들켰네요. 그래서 기름이라도 좀 닦으려 했는데 아트비씨. 야 안경 안 썼으면 죽었어 나. 동공한 가운데 기름이 튀어서 촬영하다 말고 액구선장 될 뻔했네요. 그리 평화롭게 먹고 있던 중 뭔가를 발견하고 온 굳은 사장님. 턱등이다. 어디 여기가 자연이거든요. 와 근데 에바 뒤징그러. 여기 오는데? 우와 진짜 오잖아. 내가 진짜로 내가 진격해 오는데 점점? 우와!
야 개쫄보다 진짜. 나도 이러면서 산장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저 친구가 주인이야. 그래요? 몰랐던 사실을 알았네요. 자 지금 록이랑 그 11시 언저리에 철봉하러 가는 길인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술 마시다 서로 야 내가 너보단 턱걸이 잘해 라고 다투던 끝에 진짜 뒷산에 올라 턱걸이 대결을 하러 온 상황입니다. 어때 먼저 할래? 가위바위보? 아 연습 없이? 아 뭔 연습입니까? 씨야 하남자 특 가위바위보? 어? 묵지 빠져. 하남자 특 절대 인정 못함. 비겁한 사람. 준비 시작. 아 몸이 무겁죠? 둘 셋 아홉. 어우 첫 번째 고비가 왔습니다만 여기서 포기하기엔 뭔가 애매한 개수라 참고 더 해봅니다. 일어나. 하. 둘. 와. 여기서 찾아온 두 번째 고비. 이 사람이 내일 아침에 라면 끓이기 때문에. 라는 말을 들으니 갑자기 둘, 솟아나는 힘. 셋. 하. 추잡하던 말던 마지막에 서 있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자 이제 제 차례가 끝났으니 추잡하게 주동아리를 좀 털어 멘탈을 흔들어 보려 합니다. 웃겨도 돼 혹시? Nope. 근데 네가 안 한 거잖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나 안 봤어. 자 시작. 하나, 둘, 아 더 올라가야죠. 셋, 넷. 왜 웃어? 이승부 이겼다. 현재 13개 한 록스. 어? 아이, 아 잠깐만. 잠깐만요. 다시 보니 좀 비열하게 이긴 느낌이 들긴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겼네요. 야 어때 페비저 새끼. 15개 했어. 어때 페비저 새끼. 15개 했어. 야 잘 쳐줘도 14.5개지 2차전? 아 그럼 딥스. 딥스로? 오케이. 딥스? 오케이. 그렇게 시작된 라면 끓이기 배 2차전 딥스. 아 죽여야지. 다섯. 17 18 마지막 거 빼고 17개. 다음은 록스 차례. 하나. 근데 이놈 또 웃음포 터졌네요. 열. 끝났다. 아 이 친구 주태를 부리시네. 라면 잘 먹겠습니다. 그뒤 캠핑장으로 돌아온 두 사람. 사장님이 센스 있게 목마르면 마시라고 물을 가져다 주셨는데 보리차인가요? 수돗물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슬슬 잘 준비를 해봅시다. 중간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거 장판을 좀 틀고 잡시다. 이때까지만 해도 술기운에 몸이 따뜻해서 2단계로 틀어놨었는데 정확히 3시간 후 이 행동을 개같이 후회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 어제 자다가 원래 이거를 취침인가에 두고 잤었거든요. 근데 진짜 갑자기 새벽 3시쯤 되니까 시베리아가 되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살기 위해 온도를 한껏 올려놓고 잤더니 지금 배터리 남은 잔량이 1000원 나가기 전에 제가 먼저 일어나서 다행이네요. 배터리가 먼저 다 떨어졠으면 다음날 아침 뉴스에 친구 집 마당에서 얼어 죽은 유튜버라고 박제됐을 겁니다. 주인장 일어나기 전에 태양광 패널로 파워뱅크 좀 충전해두려 하는데 근데 지금 하나 변수가 있는데 예 날씨가 흐려 충전 속도가 아주 느리네요. 궁금해서 다른 날 나가서 해보니 아 이거 충전 진짜 잘 됩니다. 그렇게 주인장 일어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중입니다. 한참 뒤 드디어 나온 집주인. 아니 얘 말고 얘랑 라면 물 끓여지는 동안 야, 여기서 국민체조 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불려. 굳은 몸을 풀어줘야 돼 우리 나이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동작할 때 나오는 신음소리는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체조하는 동안 물이 다 끓었으니 얼른 라면을 끓여보죠. 해장 하면은 또 라면이지. 와. 와, 됐어, 됐어, 됐어. 오세요, 오세요. 야, 먼저 드세요. 사장님 먼저. 아, 먹겠습니다. 야, 라짠. 야. 와, 이건. 와, 진짜. 와, 이거. 와 진짜 죽기 전에 다시 먹고 싶은 음식 목록에 이 라면이 탑5 안에 들었습니다. 이제 슬슬 퇴실 시간이라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을 못 견디고 카메라 용량이 다 돼서 꺼져버렸네요. 아무튼 간만에 아주 재밌었던 여행이었습니다.